네, 안녕하세요. 양사장입니다. 벌써 내일 모레면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장마 기간이라서 과연 후반기가 바로 시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LG 트윈스가 이제 전반기를 어쨌든 2위로 마쳤고 LG 트윈스가 후반기에는 올라갈 자리가 이제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예, 선두를 또 노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반기 우리가 어렵게 경기를 했어도 떨어지지 않고 순위권을 잘 유지를 했던 것 같고요. 이제 후반기에는 복귀하는 자원들이 오기 때문에 만약에 복귀 자원이 없고 이 전력으로 그대로 간다 치면은 올해의 목표는 아무래도 한 2위 정도, 3위 정도 하겠지만 복귀해서 돌아올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높은 곳을 우리가 노려봐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사실 돌아와도 크게 성적이 나아지거나 할 수는 없다지만 그래도 복귀 자원들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귀 자원들이 없이 경기를 치르면은 결국에는 그만큼 선수단 뎁스가 좀 얕아진 상황이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기존 선수들 한두 명 더 부상을 당하면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상도 조심을 해야 되고 또 복귀 자원들이 와서 건강하게 좀 뛰어줘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일단 후반기 복귀 자원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전반기 내내 크고 작은 부상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팀도 부상이 있었고 더 중요한 선수들이 다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LG 트윈스도 어쨌든 부상자만 조금 없었으면은 더 높은 순위에 있었을 텐데 전반기는 좀 쉽지가 않은 레이스를 펼쳐야 했고요. 선두 기아와 3게임 반차를 따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상자의 복귀도 중요하고 또 전역하는, 전역해서 복귀를 하는 상무에서 돌아오는 선수들의 활약도 좀 필요한데요. 지금 LG 트윈스 2024 시즌에 86경기를 소화를 했어요. 아무래도 다른 시즌 전반기들보다 시즌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또 더블헤더 경기들을 치렀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페넌트레이스 전반기보다 더 많은 경기를 소화해서 후반기에 58경기 남았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3게임 반차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는 게임차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이 3게임 반차가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기아와의 맞대결이 펼쳐지기 때문에 기아와의 맞대결로 후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서 위닝 시리즈를 거두고 두 게임 반차를 줄여놓고 레이스를 시작을 한다면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반기 일단은 이 주중 3연전 후반기가 시작되고 내일 모레 주중 3연전에서 오지환 선수가 복귀를 합니다. 오지환 선수는 지난 목요일 잔류군 3군 연습 경기에서 이천에서 열린 경기에서 지명타자로 나와서 4타수 3안타 1볼넷을 기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오지환 선수가 기존 부상에서 복귀를 준비하다가 손목 부상이었죠. 그러다가 햄스트링 부상을 또 당하면서 결국에는 손목 부상이면은 이렇게 타격만 하고 수비 뭐 간단히 뛰고 오면은 괜찮은데 사실은 햄스트링 부상, 다리 쪽의 부상이기 때문에 수비를 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모레 바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엔트리 변동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수비를 좀 더 뛰고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복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문성주 선수처럼 기아와의 3연전에는 대타로만 대기를 했다가 주말 3연전 대전 한화전에서 본격적으로 뛸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코칭 스텝이 알아서 선택을 잘 할 거고 오지환 선수가 잘 돌아와서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 결국에는 신민재 선수, 구본혁 선수, 문보경 선수가 돌아가면서 쉴 수 있습니다. 구본혁 선수는 유격수, 2루수, 3루수 세 포지션을 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신민재 선수, 문보경 선수 체력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오른손 타자이기 때문에 신민재, 오지환, 문보경 다 왼손 타자잖아요. 왼손 투수가 나왔을 때 구본혁 선수를 스타팅에 무조건 기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후반기에 로테이션이 된다면 사실 내야 쪽에서 계속 이렇게 부상자가 나오면은 조금 퓨처스 자원들을 활용하기가 힘든데 수비력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어서 이 오지환 선수가 돌아와서 탄탄한 내야진에 또 키를 잡아준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후반기에 조금 더 공격과 수비 그리고 선수들 로테이션 돌리는 거에서 원활하게 활용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지환 선수에 이어서 최원태 선수도 복귀를 합니다. 최원태 선수는 지난 목요일 고양 히어로즈와의 퓨처스 경기에서 선발 등판을 했습니다. 3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점검을 끝냈고요. 더 이상의 자활 등판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팔쪽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던졌을 때 느낌이 어떤가가 중요한데 광배근 쪽 부상이잖아요. 그래서 전태 선수가 더 이상의 투구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번 3연전 건너뛰고 다음 3연전 대전 하나전에 복귀전을 잡았습니다. 전태 선수가 결국에는 합류를 해줘야 5선발까지 제대로 돌아간다 볼 수가 있겠고 임찬규 선수가 돌아오고 손주영 선수가 계속해서 또 휴식을 취하면서 5선발로 들어가고 이제 남은 한 자리 최원태 선수가 들어가준다면 기존에 전반기 막판에 선발로서 가능성을 보인 이상용 선수가 이제는 불펜으로 가야 됩니다. 고척 두 경기에서도 불펜으로 가서 한 경기는 좋았고 한 경기는 홀드를 기록했지만 실점을 했거든요. 근데 이상용 선수가 결국에는 불펜으로 해줘야 왼손 불펜 쪽에 지금 부족한 상황을 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용 선수도 불펜으로 갔다가 이제 또 불펜이 좀 안정화가 되고 선발진이 좀 후반기에도 빌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또 전천으로 나서면서 또 활용을 잘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최원태 선수는 전반기에 잠깐이지만 다승 1위를 좀 했을 정도로 기록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66과 3분의 1이닝 6승 3패 3.80을 기록했기 때문에 최원태 선수 잘해줘야 되는데 사실 지난해 후반기에 이 선수가 LG 트윈스에 왔잖아요. 근데 기대만큼 던지지 못하고 그 부진이 한국시리즈까지 이어졌는데 최원태 선수가 전통적으로 히어로즈에 있을 때부터 후반기에 좀 약한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전반기에 올 시즌에는 부상으로 인해서 이닝 소화가 적은 만큼 후반기에 좀 전반기에 많이 쉬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던져줘야 되고 또 가을 야구 가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최원태 선수가 와서 잘 던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불펜 쪽에도 복귀 자원이 있는데 가장 여기서 기대가 되는 건 저는 박명근 선수로 보여집니다. 박명근 선수는 요번 후반기 시작하는 주는 건너뛰고 그 다음 주에 옵니다. 박명근 선수는 사실 전거근 부상이었죠. 그래서 좀 이탈해 있는 기간이 길었어요. 최근에 본인 SNS에 또 복귀 준비하는 모습이 올라오긴 했는데 결국에는 실전 투구 감각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좀 휴식도 주고 하면서 후반기 첫 주에는 퓨처스에서 몇 번 던져볼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그 다음 주에 올라와서 1군에서 필승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부상당하기 전까지 박명근 선수도 폼이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좌우 타자 가리지 않고 상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또 돌아와서는 이 정우영 선수와 함께 옆구리 불펜진을 좀 이끌어야 되는 박명근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유영 선수가 또 전반기 막판에 팔꿈치 피로 증세가 있어서 또 전력에서 이탈을 했는데 김유영 선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코칭 스태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경혁 감독은 김유영 선수를 여기서 좀 쉬게 안 해주면은 또 팔꿈치에 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휴식 차원에서 내려보냈는데 아무래도 회복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김유영 선수 제가 봤을 때는 7월 말, 8월 초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함덕주 선수도 감독님 인터뷰에서 7월 말에서 8월 초쯤이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함덕주 선수는 좀 더 편하게 보시는 게 꼭 이때 온다라는 100%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함덕주 선수 LG 와서도 늘 그랬었잖아요. 사실 복귀 시점을 정확히 잡기가 어려운 선수기는 합니다. 돌아왔을 때 100%의 함덕주와 그렇지 않은 함덕주의 공에는 확실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몸을 만들어서 여유있게 복귀를 해서 이 선수가 후반기 막판과 더 순위 싸움이 치열할 때 그리고 가을 야구에서만 잘 던져줘도 일단 올해는 다행이지 않을까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펜 3인방의 복귀 시점까지 알아봤고요. 부상 복귀자 말고 상무에서 복귀하는 두 선수가 있습니다. 7월 15일 월요일날 상무에서 돌아오는 이영빈 선수와 임준영 선수가 있는데요. 올 시즌 부상으로 인해서 사실 임준영 선수는 많은 이닝을 소화를 안 했습니다. 또 잔부상이었기 때문에 전역을 앞두고 무리하지 않고 몸을 만드는 데 집중을 했고 최근에 복귀 등판에서 또 무실점 투구를 하는 등 자 전역에 맞춰서 본인이 그랬어요. 몸을 만들고 있다고. 그래서 돌아와서는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 우리가 이상용 선수가 전역을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좀 기대 이하였잖아요. 임준영 선수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무에서의 투구를 보면은 기대를 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워낙 제구의 장점이 있는 선수고 올해는 ABS가 들어와서 1군에서도 임준영 선수가 코너에 잘 꽂거든요. 예, 보더라인 피칭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개투로서 바로 쓸 수 있으면 이상영 선수랑 임준영 선수랑 또 좌완 개투의 한 축을 맡아주기를 기대를 해보고
두 번째는 이제 이영민 선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주영 선수를 보내고 저는 이주영 느낌이 나는 유망주는 이영빈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죠. 주력도 빠르고 또 파워도 있고 컨택도 좋고 또 운동 능력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영빈 선수가 상무에서 솔직히 올해는 조금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상무에서는 또 상무 성적이고 우리 와서는 또 우리 코치진들이 잘 이끌어주면은 이영빈 선수 또 재능을 언제든지 터뜨릴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퓨처스에서는 군 입대 동기가 KT의 심우준 선수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또 후임으로 하나의 박정현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영빈 선수가 유격수로는 많은 이닝을 나서지는 못했습니다만 2루수, 중견수 사실 팀에 지금 필요한 포지션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유격수도 또 언제든지 맡아줄 수 있고 내야 수비가 상당히 좋아졌는데 저는 타격을 터뜨리기 위해서 중견수로도 이 선수를 좀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외야를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원이 굉장히 필요하고 팀에 또 대타도 좀 부족합니다. 대타 자원도. 그래서 이영민 선수가 또 와주면은 타석에서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영민 선수 선수단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상자들 그리고 상무에서 전역하는 선수들 복귀 일정 또 어떤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 브레이크 마지막 영상에서는 또 후반기 키플레이어와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